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도자를 전공했고요.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라고 하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도자 설치를 전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홍대에서 색채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예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입체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속에 작품이 녹아 들어가는 설치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의 주제는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또 색채로 확장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국제 아트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스 형태의 작품도 있지만 실제로 작품을 만져 보고 앉아보고 할수 있는 작품도 라운지 앞에 지금 전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그리고 또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형태의 집중보다는 사실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색채 연구를 하면서 이 색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소재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따뜻한 색채와 따뜻한 소재를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실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작품은 실크가 함유된 작품이다 보니까 색채가 밖으로 발현되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하는 면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컬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컬러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컬러를 쓸지를 사실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컬러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줄지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개체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이것들을 다시 취합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예술이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늘 작업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법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 또 새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것들이 또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자가 되어져 있지만 액자에서 빠져나오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역시 잠깐 그 다른 관객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술은 굉장히 친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라운지 앞쪽에 있는 작품처럼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해 볼수 있고,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